올해 처음으로 대전시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이날 간담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대전시당 위원장과 박병석 국회의원, 이상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 인재 채용 역차별 개선과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등 지역 현안들의 성과를 위해 당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. 또한 조승래 대전시당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오는 1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지역의 사업들이 2020년 국비 예산이 반영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